실은 저한테 박윤식 기자는 사람이 찾아왔어요. 사태를 이미 다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한테까지 손을 뻗을 정도면 이미 거의 다 왔다는 소리예요. 미령 씨, 차라리 그냥 다 털어놓으면 어때요? 뭘요? 그때 그 사고 정황 말이에요. 순신이랑 순신이 집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게 어떻겠어요? 실은 내 차 블랙박스에 그날 동영상이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. 그거 가지면은 범인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차라리 다 털어놓고 범인 잡는데 일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말도 안 돼요. 자, 미령 씨,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마음 편하게 살아요. 잘못을 빌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.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? 내가 뭘요? 뭘 말이에요? 부탁드렸잖아요. 무덤까지 비밀로 해달라고요. 그렇게 해주신 데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? 나 싫어요? 내가 미쳤어요? 왜? 뭘 빌란 말이에요? 나 그 사람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.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용서를 빌어대냐고요? 왜요? 왜? 미령 씨. 제가 가볼게요. 미령 씨.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용서 빌어요. 그거 못해. 너랑 나 둘 다 끝장나게 돼 있어.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. 그건 사랑도 뭐도 아니야. 경찰에 수사 협조 의뢰했다고 전해주십시오. 곧 경찰이 찾아갈 거라고요. 아버지가 목격자라니. 그동안 왜 감추셨어요? 말씀해 보세요!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낳았다는 게 혐오스러워.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. 이제는 날 안아줄 수